여보세요. 세 번째 문 열어주는 거예요? 응? 문 많이 하네, 여기 와서. 아, 고맙습니다. 세 번째 문 열어줬어요. 문만 열어주고 지금. 자, 우리 영철 순자도. 야, 갑자기 또 기대가 되네. 우리가 좀 기대해봅시다. 아까 밑에 집에 있었을 때 혼자 있으면 뭐 했어? 짜장면 시켜줬어? 아니요. 안 줬어? 네. 그럼 그냥 혼자 뭐 했어? 시리얼이랑 우유였었거든요. 시리얼이랑 우유였는데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끝나고 밖에 나가면은 산에 꼭 한번 같이 가요. 어! 저... 어머! 우리 영철이가 달라졌어요. 여기도 애프터 하는 건가요? 저... 네, 왜냐면은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산악 동호회를 통해서 가고 싶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 같이 가보고 싶어. 둘이 같이 가자. 표현했어. 싫어? 아니요, 좋아요. 어, 뭐야, 분명 뭐야? 무슨 산을 지금 추천해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어디든. 저 일산도 되게 자주 가요. 왜? 가까워요. 진짜 차로 20분? 그냥 가고. 아, 집에서? 응. 장발산? 어? 일산 장발산인가? 맞죠? 산에 갑시다, 산에. 좋아요. 저긴가 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야. 크다. 맨에 주차장 이리로 들어가야 되나? 어디야, 주차장? 여기 들어가도 돼요. 도착하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네. 문 열어주려고? 아. 우리 영철도 이제 모태솔로 탈출합니다. 뭔가 애짠해. 와, 내가 처음이야. 네. 갑시다. 조심해요. 앉으세요. 의자 빼줄까?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에요. 야, 의자 빼줄까? 아이고, 장족의 발전. 자도 저 하면 하는 놈이야, 자도. 잘하네. 할 수 있다, 이거요? 자가 어떤 집안 아들인 줄 알아? 아유, 잘하네. 아, 진짜 남성분들 많이 바뀌네. 어, 많이 바뀌네. 진짜. 너 서운하니? 아, 아니, 아니, 좀 발전해서 좋아요. 좋아. 네. 좋다, 좋다. 근데 진짜 모태솔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응? 아홉. 뭐야, 이거? 어? 아, 로봇. 로봇이네, 서빙 로봇. 응? 아홉. 뭐야, 이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어. 감사합니다. 귀엽다. 얘가 귀여워요, 제가 귀여워요? 어? 너무 답정너가요. 너가 귀여워 해야지. 안녕. 안녕. 좀 이따 보자. 네. 엄청 엄청 크네. 한 접시로 나올 줄 알았어요. 약간 순대처럼. 어, 아, 나도 그렇게 접시로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와, 메뉴 좋다. 맛있겠다. 메뉴 좋아. 어, 잠이 번쩍 깨서. 다? 다 넣어요? 넣어요? 어, 얼만큼? 그대의 마음만. 그대의 마음만. 이거 먹어요. 아이고, 후추를 너무 많이 넣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을게요. 야, 영철이 마음이 많이 열렸다, 이제. 그러게요. 확신이 들었나 보다, 순자한테. 비 오는 날에. 눈물이니까 좋네요. 속상하거나 마음 아프거나 그러지 않죠? 속상한 건 전혀 없어요. 아까 나 안 갔을 때도 안 속상했어? 알아볼 수 있는 건 자유니까. 이해하죠. 이랬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지. 너 혼자 있으면서 생각 많았었어요. 그래. 나 여기 왜 왔지? 나 또 친구 만들려고 왔나? 약간 내가 내숭 없이 너무 말가닥 이런 모습만 보여줬나? 그치, 혼자 있으면 생각 엄청 많아지지. 엄청 많았어. 나도 짜장면 먹을 때 생각이 엄청 많았어. 나는 그날 나갈라 그랬어. 좋았어, 재밌어, 즐거웠어. 그 나머지 시간이 만약에 순자님이 없었으면은 되게 나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영식, 영호 사이에서 헷갈렸던 마음을 잡아줬던 것도 영철님이었고 되게 고마웠죠. 되게 멋있는 어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나 남편으로 봤을 때도 속상하게 할 일은 없었어요. 여자분들도 깔끔해. 술도 별로 안 좋아해. 취미가 조금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됐는데 근처에 산을 한번 가보자 라는 말을 해줘서 진심이구나. 아 그럼 너무 고맙지. 진실된 마음도 있구나. 지금은 되게 많이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최종 결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중한 거니까. 정이 들어버린 건지 아니면 서로를 선택해줬다는 고마움의 마음인지 이성으로서의 마음인지 딱 이거다라는 느낌표보다 뭘까라는 물음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랑 똑같을까 내 마음이랑. 그래요. 무서울 정도로 똑같지. 우리는 사실 되게 닮아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 똑같아. 똑같이 시간이 좀 짧았다고 느끼고 똑같이 상대방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똑같이 선택할지 안 할지부터 그 결정에 뭐 결정 못 내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편하는 대로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러면 뭘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설령 나를 선택 안 해도 나는 괜찮다. 네 의견 존중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고 여성이면은 더 무서울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 그래서 배려 넘치는 저 대답. 왜 자꾸 멋있나 봐요 하는 거야. 그래 내 마음은 그래. 강압적으로 뭐 나는 선택할 테니 우리 선택해서 좋은 짝이 돼서 나가요. 이것도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종의 강압일 수 있어. 오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못했어. 멋있네.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데? 어. 여기 여섯 명 중에 제일 마음에 가는 사람이 우천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솔직히 말하면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도 그런 고민을 말해준다는 게 고맙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말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좀 편해져. 뒤에서 막 빛이 나는. 나도 마음이 편해져서 오히려 또 좋아졌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안 하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줄 거야. 나는 맞춰준다. 그대에게 맞춰줄 거니까.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 어떡해 멘트 미쳤네. 왜? 네? 왜? 아 내가 이러니까 반한 거 아니에요? 네? 저러면 이제 순자 씨는 더 가는 거 아니야? 다 당연히 가죠. 거의 그러기 상태인데 지금. 야 여러분들 남자분들 야 뽑아먹을 대사가 많았어요 지금. 네. 오히려 위로를 받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은솔님이랑 4박 5일 동안 지내면서 아, 나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또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르쳐주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랑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한 정인지 인연으로서의 정인지 확정이 안 난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기 전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종 선택에서 선택을 안 하면 후회가 남을지. 오늘 밤 길겠다. 둘 다 느려. 둘 다 느려요. 그것도 똑같아요. 둘 다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온도가 아직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올라가고는 있는데 온도가 막 와 사랑해 이거는 고백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가야 돼 정도까지는 뜨겁지 않다. 근데 계속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되고 오래 만나면 뭐 사랑이 시작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와, 내려가진 않을 거래. 아, 지금요. 나이... 야, 이거 모태솔로 기수에서요. 지금 커플이 이렇게 많이 예정대로 진짜? 나오면 아, 일몰랐어. 일반 기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맞아, 거예요, 맞아, 여러분. 맞아, 맞아. 이건 진짜 약간 신기원입니다.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